나이는 찰만큼 찼는데 왜내 찰만큼 친구들처럼 똑같이 삶을 못 살고 그래? 어?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붙일 데가 하나도가 없어? 부모, 형제, 다? 그리고 왜 이렇게 내가 앉은 자리에 안정을 못 한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꿈자리 살라나 하고 집값 많이 받아서 어떻게 살아? 내 길이 이건가? 라는 생각 많이 해봤지. 그렇다고 해서 씩씩하게 뭔가 결단력도 없고. 오늘은 꼭 내일부터 뭐 해야지. 레드랑. 모레부터 뭐 해야지? 네, 꼭 해야지. 내 꿈은 이거야, 이렇게 살아볼 거야 네, 라고 하면 정해놨어. 3일도 못 가. 네. 왜냐, 본인은, 그러니까 본인 빌어서 맞다는 소리 들어봤어? 본인은 나으려고 꽤 말하자면은 많이 빌어서 난 자손궁인데, 꽤 말하자면, 우리 같은 사주야? 우리 같은 사주, 사주는 모르지만 아까 정확하게 딱 앉았는데, 동자 선녀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애들이 그렇잖아. 사탕 줄때 마음 틀리고, 좀 이따가 병원 가자 그럴 때 틀리고, 그러듯이 똑같아.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 나이까지 돈못 모으고 뭐 했어? 그냥 제가 좀 마음이 약해. 다 퍼졌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친구들처럼 이 나이에 맞게끔, 지금 이제 한 가정의 엄마가 돼 있어야 되거든. 원래 나이로 봤을 때는. 근데, 그렇게 정상적인 가정을 갖고 살고 있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주면, 그게, 독이 돼서 돌아오고. 그런 형국이라. 그러니까 철저히 외로운 사주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근데 헤어나올 수 있어. 헤어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사람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운보다는. 그래서 본인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딱히 뭔가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해서 한번더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 근데 그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본인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 이상하게 안 돼. 그리고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본인이 결정을 못 내려. 그러니까 큰 이상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전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옮겨야 된다. 옮겨야 되고,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한다. 올해 오년에 그게 들어와 있고요. 그 해, 오년에 그게 들어와 있는 걸 내가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올 수전까지, 뭔가를 옮기고 환경을 바꿨을 때 내년에 가서 빛을 발하기는 해. 내년에 운이 들어온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내년에 운이 들어오면 뭔가 발복이 되기는 하나, 그것도 인간의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해. 본인은. 그래야지. 안 그럼 맨날 그 밥에 그나물이야.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고, 모레가 글피 같고. 맨날 그래. 그러니까 눈 뜨니까 살고 있는 먹고 자고 그냥 거야. 누워있어요. 누우면 밤이고 앉아요. 또 먹고 또 자요. 그냥 또 내일이고 그리고 오늘은 잠안 자고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지. 의미가 없는, 쉽게 말하자면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내일 모레 40 넘고 50 넘고 그렇게 돼. 근데 그러기 전에 본인이 인간적으로 확고하게 뭔가를, 움직여야 한다. 운이 들어와 있어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그 운이 발휘를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좀 노력은 해야 된다. 내년에 운은 그리고 올해 뭔가 변동수가 닿거든 과감하게 해요.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이걸 해보지 않을래? 라는 제의라든지 뭔가 내가 이거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돼.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해.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 똑같아. 침체가 돼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근데 이게 올해 내년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운이 들어와 있어도.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조금 움직이셔라. 이렇게 하면 내년 수전에는 조금 일어날 일은 있으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고, 지금 터에서 지금 사는 터에서 어쨌든 기회가 되면은 빨리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 터라는 게 본인하고 맞지 않아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원래도 그런 데다가 터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더 본인이 움직이고 싶지가 않아. 더 게을러지고 말하자면. 근데 지금 내 동생 같았으면 혼냈을 거야. 그건 맨날 그 연락도 다안 받아요. 그냥 내가 안 받게 되고 그러니까 무기력증이야. 하기도 싫고. 나이가 어린데 너무 무기력증이란 얘기야. 근데 그게 본인의 인간의 문제가 제일 커,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신이 있고 운이 있고 뭔가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움직이지 않고 내가 저기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게 오지 않아. 그러니 어쨌든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면 돼. 지금도 여기 어디? 난 누구? 이거야. 삶에 대해서 그렇게 딱히 큰 지금 뭐 궁금사항이 없어. 그러니까 막연한 거지. 사는 게. 그죠? 막연해.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내가 움직여야 된다. 엄마가 그냥 구정 전날이라고만 얘기를 해요. 엄마가 구정 전날이래요. 그냥 너는 생일이 무조건 구정 전날. 제가 근데 빠른 발상이라서 한달 일찍 들어갔어요. 근데 큰 글자가 아니에요. 12월 30일 하면 내가 이제 이번 년, 아니 다음 연도에 보면 이제 구정 전날? 그게 생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12월 30일이 음력 아닌가요? 맞죠. 맞지. 근데 우리 엄마는 왜 계속 12월 30일 양력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신정 전날이 아닐까,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12월 30일 엄마도 이상한 것 같아. 주민등록증에 8성 2월 8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84로 돼 있어야지 맞는 건데. 8성 오면서 학교를 일찍 들어갔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39. 그러면 38 개생. 내가 봤을 때는 어쨌든 사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지금. 본인 얼굴을 봤을 때 나오는 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양력이든 음력이든 어쨌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 본인이 자꾸 움직이셔야 된다.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 근데 이게 신적인 거 반, 본인의 책임 반이거든. 근데 원래로 봤을 때는 우리 같은 게 많아요. 우리 같은 가물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뭐를 해도 오래가지 못하는 거야. 별거 다 했어. 별거 다 했을 거야, 아마. 밤을 낮삼아서도 살아봤을 거고, 별거 다 했을 거란 얘기야. 근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안착을 하지를 못했잖아. 꿈자리도 사나울 거고. 맨날 꿈. 아, 옛날에는 고등학교 그냥 3학년 때부터 가위를 10년 동안 눌렀어. 그래갖고 그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우리 같은 기운이 있어, 본인은. 그리고 어려서 한번 되게 놀랬어야 돼. 되게 놀래서 그때 시점부터 뭔가 이변이 내가 살면서 더 많이 왔다고 봐야 돼. 예를 들어, 뭐, 놀랄게. 혹시 내가 사고 나면 누가 죽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응, 되게, 그러니까 그전부터. 한번 굉장히 놀라서 그때부터 내가 흐름이 더 바뀐 거야. 그런 악영향을 받으면서. 근데 그거 역시도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또 바뀌어지는 계기가 더 빨랐겠지.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었단 말이지. 네,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본인이 충격적이었던 거지. 왜 울어? 응? 그 살면서 산 넘고 물 넘고 안 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그게 본인이 얼만큼 케어를 잘 하느냐인데 마음이 아주 여려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이겨낼 수가 없었어, 살면서. 그러니까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베이스가 많이 깔린 거지. 그래서 지금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할수 있을까요? 결혼을 할수 있어, 결혼은. 내년, 후년, 후년에 혼인 운이 들어와.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혼인을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자면 결혼을 하더라도 일부 종사 굉장히 힘들 거란 얘기야. 하지 말아요. 그냥 근데 안할수 없을걸? 안할수 없을 거야, 그때 되면. 근데 혼 운은 들어와. 들어오는데 본인이 뭐가, 이 사람이랑 만약에 결혼도 마찬가지, 일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고 살아야 되겠다. 딱그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중심이 없이 맨날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려,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머리는 있는데 항상 꼬리가 없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든 점을 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맞아요. 이렇게 하고서 뭐, 앞으로에 대한 걸 물어봐. 근데 본인은 망연자실해서 자꾸 눈물만 흘리잖아. 그게 맞긴 맞는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인생 다살은 한70 할머니 같아. 나이는 마흔도 안 됐는데. 이게 최근에 더 그랬던 것 일도 많았었고. 그 어린 나이에 비해서 산전수전 공중전 좀 많이 겪은 상황이지. 근데 그 이제 많이 겪은 걸좀 이렇게 드센 사람들 같으면 막 헤쳐나오는데 본인은 그 헤쳐나오는 게 힘이 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를 내려놓고 있는 거지. 제가 어떻게 하는 본인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지금요? 지금은 아무 생각이 봐. 없어요. 전에는 있었어요. 그냥 옷가게도 차리고 싶었고.
다안 돼. 왜 머리가 있는데 꼬리가 없어. 본인이 그만큼 포기가 너무 빨라. 뭐가 됐든. 시작하려고 하는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작하려는 마음조차 들지가 않는 거야. 맨날 일자리만 보고 있고 일을 안 하니까 일자리는 뭔데? 거기서 나오라고 했어요. 그럼 하루 나왔다 오나? 아니요? 일찍 일어나요. 일어나긴 하는데 멍 때리고 있다가 안 가요. 안 가고 술 먹어. 그리고 또 자요. 그리고 진짜 기가 막혀. 그리고 또 일어나요. 왜안 갔었지? 또술 먹어. 이게 계속 지금 몇 개월 너무 반복이시는 거예요. 왜 이러는지 그럼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4월인가 5월달에 봤었어요. 그래서 귀신 내가 귀신 같다고 대화하기가 그렇다고 귀신이랑 얘기하는 것 같다고 본인이 이겨나가고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걸 잘 하지를 못하는 거야. 사람의 노력이 부족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자꾸 무속인한테 물어보면 본인을 딱 봤을 때 귀신 같다, 뭐 의욕이 없다. 이거는 다 이제 신으로 100% 몰고 간다면 내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제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근데 그러기에는 제자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 이렇게 말하자면은 끈기도 있어야 되고, 뭔가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모든 일이든지 그렇지만 지금 완전 무기력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적인 방법보다는 뭐 부적을 쓰고 초를 켜고 기도를 하고 구슬하고 어떤 그런 행위 자체는 본인의 의지가 있고 본인이 뭔가 하고자 하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단 얘기야. 그런 방법이 전혀 필요가 없단 얘기지. 그래서 본인 마음을 본인이 먼저 잡아야 된다. 이거는 신적인 부분도 인간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 이게 기본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당으로서보다는 어떤, 그러니까 무당으로서도 그렇지만 언니로서 얘기한다고 봐도 될것 같아.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 삶은 소중하다고 본인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 하루하루가 아깝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맞는 말인 옮기면 어디 쪽으로 가야 지금? 집을 옮기게 되면 일단 그 터를 나와야 되고, 터는 본인하고 맞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럼 더 좋겠죠. 일단 그 터는 나와야 돼. 그 터에, 원래도 성향도 그런데다 그 터하고도 또잘 맞지 않기 때문에 더 깔아져, 거기 그 들어가고. 형태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진 않아요. 그터 자체가 그렇단 얘기야. 아, 그 통곡시장 거. 그집 터가 어떤 턴지는 자세히 내가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터하고 본인하고 맞지 않는 건 확실해. 그리고 그 터가 굉장히 센 터야. 근데 본인이 거기서 배겨내지를 못해. 거의 저 바로 뒤에가 그 유흥가 같은데 어르신들이 가는 근데 그 유흥가 엄청 터에서 많아요. 본인이 버텨내지를 못해.
그러니 고기는 얼른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살려고 하는 거,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내 인생에 대해서 조금 책임감이시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러고 난 뒤에 내가 뭐를 하려고 했을 때, 정말 노력을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다 그랬을 때 점을 보는 게 순서인 것 같아. 그런 것 그죠? 같아. 네. 제가 그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대요. 근데 저만 안 갔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한두 달 전에 그 할머니한테 막 살려달라고 하는 비누 꾸기는 꾸고 근데 제가 할머니 여기 안 가서 더안 좋을까 이거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같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거나 뭔가가 있을 때 꿈을 꾼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나 사람 중에 직성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 그게 정도의 차이지. 근데 그런 거지 거길 가고 안 가고에 있어서 본인이 좋고 안 좋고는 아닌 것 같아. 가서 문제가 됐을 수는 있겠지만 안 가서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저또한 가지 네. 여쭤볼게요. 저희 인 딸이 한 명이 완전 정신이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없다가 지금 거의 반 미쳤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때 고민할 때그 시골에서 거미 집을 갔을 때도 언니가 막 자꾸 밖으로 뛰쳐나가고 갑자기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나이도 저보다는 3살이 많은데 아직까지 그러는데 병신이 없는 것 같고 다 부담도 저 이모가 다 대고 다녔었대요. 그런데도 안 된다는데 그러면은 몇 개를 한번 이렇게 뭐 듣고 와도 괜찮은 근데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모한테 제가 그랬어요. 진짜 너 그래도 끝까지 놓지 말고 하는 게더 낫지 않겠냐고. 근데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이모부 쪽에서 제가 어렸을 때도 저도 충격도 먹었는데 겁도 그 칼을 들고 막 욕을 하면 또그냉 거실에 있는 냉장고 있죠. 거기다 칼두 개를 이렇게 집어던지는 거야. 근데 내가 그러고서 근데 제가 이제 서서 이제 나이가 들고 하고 이것도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이모한테 혹시 내가 이번에 집에 상도 동구 때 갔을 때 혹시 그 여자분 칼로 집어던졌었는데 그게 내가 꿈인 줄 알았거든요. 만약 또 어떻게 알았냐고. 그분도 반 미쳐서 죽었대요. 근데 그게 그 언니랑 우리랑 또 연관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 마음이 좀 아픈데 저도 그렇죠. 이모는 그 언니도 그렇게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다 보면서 여기 대관이니까 근데 막좀안 좋은 소식도 많잖아요.
선생님은 그냥 딱 팩트만 말씀해 주셔. 뭐 하라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든지 이게 모속적인 부분으로 100% 다 해결이 될 수 없어. 그게 문제인 집이 있고 또 내 자신이 문제인 것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볼 수 있는데 본인 같은 경우는 아까 내가 얘기한 게 본인한테는 최고 맞는 말일 거예요. 제 의지가. 네. 살려는 의지, 하려는 의지. 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할게요. 그렇게 해보고도 안 되면 찾아와요. 네. 감사합니다. 네.